안녕하십니까. 김유석입니다. 저는 이제 발성 스피치를 연구를 하는데요. 뭘 이제 젊은 친구들 말하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목 베면서 안녕하세요. 이걸 이제 거북목이라 그러는데 발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 오랑우탄이나 이 침팬치들은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목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가 열리질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거든요. 이게 스피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부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 뭐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목에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 알의 목을 수술하지 않고 건강한 목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달리기 걷기 운동치료 박사 1호 이용렬 박사님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목을 수술하지 않고 자가로 치료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목을 앞으로 꺾지 않습니까? 예. 또 스마트폰 역시 많이 꺾고요. 예. 그러니까 베개를 높게 베도 목을 꺾습니다. 이거는 반듯하게 서 있을 관절이 꺾이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쪽에는 뻐근한 통증이 심해지죠. 네.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죠. 늘어났죠. 그렇죠. 그 앞쪽에는 관절이 좁아지니까 자꾸 뒤로 밀겠죠. 네. 디스크가 밀려 나가겠죠. 예, 디스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어선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굽힐수록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뻐근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뻐근합니다. 예. 피면은 뻐근함이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을 앞으로 꺾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목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리고 옆에나 앞쪽에는 줄어들겠죠. 네. 장시간 늘어난 근육은 수축이 어려워집니다. 고무줄도 자꾸 잡아당기면 네, 돌아오지 않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만한 고무줄이 있는데 네. 요것이 목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네. 고개를 숙여서 이만큼 잡아당겨서 네. 늘어났어요. 네. 10분 있다 놓으면은 원래만큼 줄어듭니다. 네. 내가 10분 있다가 고개를 딱 들면 원래만큼 섰어요. 예. 그런데 잡아당겨서 2시간, 3시간 있다가 놓으면 빨리 수축하면서도 밋밋하게 수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0.1mm라도 수축이 안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2시간, 3시간 있다 보면 딱 당기면 정상 땡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결론은 뒤쪽에 있는 근육은 자꾸 약해지고 느슨해서 항상 이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굳고 편두통이 오고 그 이상의 막 통증도 많이 나타나요. 막 손도 저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갑니까? 처음에는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예, 예. 또 병원 가서 뭐 치료도 받고 또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하잖아요. 네, 목이 뻐근하니까.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목을 앞으로 꺾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뻐근하면 나타나는 건 당연한 예, 거예요. 그런데 예. 내가 45도 꺾어서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굳는데 편두통이 오는데 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찍습니까? 딱 똑바로 하면은 밀어요. 그렇죠. 밀죠. 예. 밀어 찍으니까 일자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자목이 아프다가는 일자목은 안 아픈 거예요. 일자 허리도 안 아픕니다. 저 일자예요. 허리가. 일자 허리로 마라톤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항상 관절이라는 것은 꺾어졌을 때에 그 값이 크다든가 시간이 지체될수록 통증이 나타나고 네. 병이 유발되는 것이지 결론은 잡아당겨야만이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늘어난 근육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수축해서 뼈를 세워놓고 앞쪽 옆쪽에 있는 짧아진 근육을 늘려서 그 양쪽 앞뒤 비대칭을 갖게 해준다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늘어진 근육은 당겨주고 좁아진 근육은 힘을 줘서 올려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운동 치료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원리는 알겠는데 네. 방법은 모르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연구해서 영상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대로 따라하면은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거의 예. 다 뭐 정상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만 따라하면. 네. 그렇죠. 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컴퓨터 안 하는 사람 없고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없고 또 안에도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또 요즘 또 많이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운동,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근데 스트레칭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이게. 예, 목 운동하면 되잖아. 뭐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스트레칭 플러스 어떤 예. 근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예. 운동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스트레칭은 이렇게 그 뭉친 걸 펴주는 게 스트레칭이지만 이거는 힘을 강화해 주는 거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력을 많이 강화시키기 네. 때문에 예. 근육의 힘이 강해져요. 항상 근육의 힘은 강해지됩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은 약해진 쪽으로 분명히 통증이 생기고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가슴 근육, 배 근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슴 커져서 얻는 것보다는 사실 이 목 근육,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시간에 조금만 시간을 내려서 우리 이용렬 박사님께 운동을 그 치료를 보시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네. 예. 요즘에 이제 목이 아프다 해서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또 뭐 목베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맞아요. 수면베개, 목베개. 네, 뭐 네.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효과가 많은 건 아니에요. 원래 근육 자체가 구조가 잘못됐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근육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자기 정상적인 근육을 찾게 만드는 것은 운동치료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돈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또 하면 할수록 통증이 사라지는 저린 게 없네. 정상이네. 정상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커피숍에서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 나는 대로 목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소에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편 영상을 보시고 몇 번 따라하다 보면 이제 외우게 되잖아요. 매번 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쪽지 보시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목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건강한 목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꼭 보십시오. 다음 편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